네, 반갑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한군이 여러분. 자라고밖에 말할 게 없네요. 뭡니까 이게? 네, 루거죠. KJ 웍스의 MK1입니다. 마크 1이라 부르나요? 일단 이 녀석은 풀메탈로 되어 있는 마크 MK2입니다. 그리고 리얼 마킹이라고 적혀 있는데 MK2 루거 마크2라고 적혀 있는데 뭐 실총은 알다시피 이게 블로우백이 되는 모델이지만 이 에어소프트건 자체는 논 블로우백으로 나왔죠. 이제 블로우백이 안 되는 자 쏴볼게 한번. 어우씨. 예. 가스가 나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 가스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거는 풀메탈로 되어 있고 원래 마크1은 메탈이 아닌 버전이죠. 그래서 대단히 가벼운데 지금 이 녀석은 그래도 한 800-900g 거의 1kg 근접하는 1kg 넘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면. 하여튼 대단히 무겁습니다. 상부 전체가 메탈로 되어 있고 하부만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상부 전체가 메탈로 되어 있어요. 이 녀석은 하부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노멀형은 그립이 이렇게 그 콜트 각인처럼 마른 목걸로 따다다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그래도 옵션 각인이라 아니 그러니까 옵션 그립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물결 무늬로 되어 있고 이 리얼 각인이라는데 여기도 직거운 것 같아요. 아무튼 예 딱 이렇게 해도 무거운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단히 예쁘고 일단 루거다 보니까 스타일이 이 예쁜 각도 이게 좀 조금 멋지다 그래야 되나? 말 그대로 루거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아쇠 압은 굉장히 탄창을 좀 빼겠습니다. 지금 가스가 없어서 아 그리고 풀메탈 버전 MK2는 CO2 탄창이에요. CO2 예. CO2 캡슐은 개당 1100원에서 1300원에서 1100원 정도 물론 10개씩 정도 한 5만원 돈 정도를 구입을 5만원?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25개니까 30개 하여튼 예, 이거 캡슐 가격이 1500원 이하로 일단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일단 가격이 개당 1100원에서 1500원 정도로 알고 있긴 한데 이거 한탄창 넣어가지고 지금 이게 장탄이 몇 발 정도 들어가는지 정확히는 안 세봤어도 일단 이걸로 한 70발에서 80발 이상은 쓸 수 있다는 거 예, 알아두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하부에 이게 캡슐을 여기다 끼워 넣고 이 밑에 있는 이 큰 너트를 예, 육각 렌치로 돌려가지고 쫙 막으면서 한 번에 꾹 이렇게 밀어 넣으면 잠기면서 확 밀어가지고 얘가 뚫리면서 압착이 돼요. 그리고 결합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걸 풀면 바로 이제 가스 다 날아가 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CO2니까 이거는 좀 파워가 좀 셉니다. 일단 BB가 어디가 있냐 한 발만 주라. 집안에서 총을 안 쏟아주니 탄이 보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 밸브가 있고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요. 비비탄이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툭 오우 방금 손으로 쳐도 팍 소리가 나네. 손 다치겠다. 그러니까 이걸 툭 치니까 그냥 바로 날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바렐이 이게 형식이 어떠냐면 자 볼게요. 이렇게 방아쇠 압이 굉장히 세요. 하나 둘 엄청 세요. 땡 이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밸브를 이렇게 쳐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툭 여기를 밸브를 직접 쳐주고 탄이 여기서 그대로 날아가는데 이 상태에 걸려있진 않겠죠. 방아쇠 압이 어떻게 되냐면 당겨지면서 여기 있는 바렐이 안쪽으로 이렇게 싹 닿으면서 거의 딱 닿았을 때쯤에 이제 뒤로 갔던 해머가 앞으로 탁 풀리면서 탁 때려서 앞으로 뽕 나가는 뭐 그런 방식입니다. CO2 탄창이고 뭐 지금 한 세 탄창 반 정도 썼나? 일단 뭐 한 다섯 탄창에서 네 탄창 이상은 쓸 것 같은데 한 발에 그러니까 한 탄창이 21열로 얘가 들어가나? 그러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겠네요. 한 20발 안짝으로 아마 들어가지 싶은데 아무튼 예 탄창은 이렇고
일단 얇아요. 이제 이거 노멀 버전에서는 제가 정보를 이제 좀 수집을 해본 결과 노멀 버전에서는 그냥 일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 해외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파워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노멀 가스로 뭐 300에서 350 나오고 그리고 이거 뭡니까 파워 가스 넣었을 때 400이 나온다는데 CO2는 뭐 훨 더 나오겠죠. 다만 뭐 0.2g 탄으로는 어림없는 그냥 위로 붕 떠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구입하면 구입 구성품 별로 없어요. 총하고 탄창하고 렌치 두 개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밑에 이거 CO2 잠글 수 있는 렌치 큰 거 하나 그리고 여기 이거 호법인데 여기 렌치 꽂아서 돌리게 돼 있거든요. 호브 챔버 쪽을 눌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메탈 버전이 이제 마크2 메탈 버전의 장점은 여기 가늠쇠하고 가늠자가 프론트하고 리어가 이제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좀 뒤에는 조종이 가능한 리어 사이트가 들어있고 했었는데 얘는 조종 불가능하고 고정식이면서 좀 작은 게 붙어있는데 조종되는 큰 게 붙어있고요. 노멀 버전에서는 앞에는 노멀 말고도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 붙어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 빛나는 예, 하여튼 여기 예. 하여튼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옵션 사이트가 있어요. 되게 예뻐요. 그래서 좀 예쁘죠. 예. 그리고 보다시피 여기는 도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또 컬러 파트가 예쁘게 되어 있네요. 내부 보시면 동바리를 살짝 보이나? 네, 분해를 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잘 예, 어렵습니다. 자, 일단 탄창은 CO2 탄창이고 상부가 전체가 풀메탈로 되어 있다. 마크1에 비해서는 이제 저거 하죠. 좀 대단히 무거운데 마크1은 되게 가볍고 구조가 단순하고 잘 나가는 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논블로우백이다 보니까 이게 얘가 안 움직여요. 슬라이드 후퇴가 안 하는 대신에 가스 효율이 되게 좋아서 탄창을 되게 오래 쓰고 혹은 성능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해외 사이트 보면 이제 쏘는 거 보면 굉장히 잘 맞고 잘 나가요. 다만 이 호법 챔버 이거 조절 렌치가 이게 제일 작은 거 1.5mm 보통 쓰는데 이게 1.27인가 그렇다더라고요. 사이즈가 아무튼 예 일단 사이즈가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죠. 예 이거 돌리면 조금 이게 조종이 조금 덜 먹는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걸 조종은 안 해봤습니다. 예 할 이유가 별로 없죠. 공탄으로 주로 쓰는지라 네 안전장치가 여기 달려 있고요. 올리고 잠기고 내리고 이렇게 압이 엄청 세요. 왜냐면 이거 안에 있는 바렐이 뒤로 당겨지 이걸 이러면서 당기고 이 해머도 뒤로 같이 젖혀지기 때문에 이제 구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리얼 각인이라는데 뭐 모양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예뻐요. 잘 보면 이 안쪽 몸체가 통째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움직이죠. 이게 바렐이 딱 눌러주면서 얘가 제자리를 찾고 빵 때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쏠 때 이게 올라옵니다. 안쪽에 이게 얘를 뭐라 부르더라. 안쪽에 뭐 작동부 덩어리를 있던데 옵션으로 팔더라고요. 이거 잘 깨지는 부품인지 몰라도 뭐 각인이 있다 하는데 뭐 리얼 각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자. KJ웍스 메이드 인 타이완 돼 있죠. 뭐 KJ웍스에 대해서 뭐 좀 이야기해 보면 초창기 마루이 카피 버전을 많이 만들고 하다가 이제 아연 합금이 그래도 좀 질이 좀 좋았대요. 그래서 마모나 그리고 뭐 깨짐 이런 것부터 좀 성능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내구성 면에서는 좀 재미를 좀 많이 봐가지고 그 국내에서 입소문이 퍼지고 해서 게임용으로는 되게 좀 선택을 많이 받고 했었답니다. 성능은 물론 마루이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그래도 풀메탈에 이제 내구성이 좀 좋다는 이유로 초창기 무각인 버전 많이 들어오다가 요즘 들어서는 이제 각인 버전이 주로 좀 사람들이 찾나봐요. 그래서 각인 버전 좀 많이 발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녀석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하게 되네요. 자, 전체적인 외관은 뭐 대단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딱 봐도 좀 뽀대가 좀 나지 않나. 이 각도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 슬림한 탄창에 슬림하다는 거는 또 그립감도 좋다는 얘기죠. 예, 콜트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 콜트하고 뭐 두께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아 콜트가 없구나. 없습니다 여러분. 예 콜트. 아무튼 예 그립도 약간 옵션 그립 같은 거 노멀하고 틀린 게 들어있고 메탈에다가 이거 예, 탄 빼야죠. 탄 한번 쏴볼까? 아주 뭐 천둥소리 날 텐데 보자.
쏠 데가 있나? 아, 역시 뭐 깨지겠는데? 예, 함부로 쏠 데가 없습니다. 예, 그냥 아, 가스가 거의 다 된 것 같네. 일단 좀 전에 쐈던 가스가 거의 그게 끝이었나 봅니다. 네, 아무튼 예, 탄창 넣으면 되게 무겁고요. 일단 분해를 한번 해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힘들어. 아, CO2 한번 써보고 싶었던 CO2네요. 자, 분해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뭐 슬라이드가 이렇게 뭐 움직이는 게 아니지만은 바로 분리가 가능하더라고요. 여기 뒷면에 보면 여기 클립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잡아서 이렇게 당기면 밑에 잡아준 게 풀려서 위로 쏙 들려요. 이걸 뒤로 쭉 당긴 다음에 이 가운데 축으로 꽂혀 있거든요. 밑으로 당기면 쑥 빠집니다. 빠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손잡이에 있는 뭐 고정추 같은 건데 무게가 뭐 얘도 무게추 역할을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상부가 쑥쑥 움직이고 빠지고. 잠깐만, 화면 보면서 하자니 좀 어렵네요. 자, 이렇게 하면 위가 통째로 이렇게 빠지거든요. 자, 여기서 구조를 알 수 있는데, 자, 쏘면 잠깐만요. 안전장치 올라가 있구나. 안전장치 내린 상태에서 안 움직이지? 예. 자, 이게 위쪽에 거를 끌어당기죠. 예, 발을 당기고 얘가 뒤로 이렇게 가고 앞으로 딱 하면 툭 치면서 발이 끝에 붙은 상태에서 얘가 딱 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탄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발이 딱 막히는 순간 발사가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구조 보면 좀 되게 무식하다면 무식한 거고, 뭐 내부 뭐 아연합금으로 다 철제로 돼 있죠. 이런 부분은 스틸이겠죠, 당연히. 스틸로 된 부분이 방아쇠 스틸일까? 스틸처럼 보이는데 자석 방아쇠가 스틸인가요? 아니네. 그렇죠. 해머 때려주는 부분은 역시나 자석이네요. 따로 뭐 스틸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 쇠처럼 보이는데 아노다이징 테가 좀 검정색이고. 네. 자, 상부는 이렇게 움직여주는 뭐 크게 볼 게 있나요 여기서?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여기 바렐브가 있고 바렐브를 이렇게 찝어서 당겨주고 이렇게 스프링 보이죠? 리턴하게 돌아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잘 끼워서 넣어야 되네. 아, 비비탄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고, 크게 뭐 단순하고 이렇게 이제 논블로우백이 되면 일단은 해머가 직접 때려주고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때리는 부분, 뭐 방아쇠부 말고는 별로 뭐 작동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제 효율은 대단히 좋겠죠, 결론적으로. 아, 조립이 힘들다. 자, 핀을 잘 안 잡히네요, 자리가. 보자. 이렇게 맞지? 잠깐만요. 오케이. 어우, 조립이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 안쪽에 이게 해머부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조립할 때. 이렇게. 이거 위치를 잡아주고 밀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요. 자, 아무튼 다른 얘기를 좀 하면서 조립을 좀 해봅시다. 아이고, 조립 안 되면 그냥 이대로 동영상 끝나겠는데. 오호, 이렇게 되는구나. 네. 이제 논블로우백이 되면서 생기는 장점이라 함은 역시나 구조가 단순해지는 것, 그리고 효율이 높아지겠죠. 슬라이드 왔다 갔다 하는데 쓰는 에너지가 그래도 좀 줄어드니까, 그 모든 에너지가 탄 나가는 데 집중이 되니까 말 그대로 효율도 좋아지지만은 파워도 좋아진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좀 많이 찾는 편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예. 그리고 구조가 단순하다 보니까 생산 단가도 당연히 싸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싸니까 또 사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 금액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풀메탈인데도 얘는 가격이 이게 17만 원대 정도 될 거예요. 국내에서 구입하면. 자, 구멍은 끼워 넣었고 핀을 넣었고 이제 얘가 왔다 갔다 자리를 좀 잡아야 되는데 안 잡히네. 그렇지. 그렇지. 이제 잡았네요. 네, 들어갔다. 딱 잠금 밑에로. 아, 더블 액션 기본적으로 더블 액션인데 슬라이드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해머가 바로 쳐주는 방식의 총입니다. 이거 발사하는 장면을 찍었으면 싶은데 지금 가스가 다 된 것 같네요. 보니까 한번 보자. 가스가 끝났습니다. 아이고, 발사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 했는데 다음번에 한번 시간 내가지고 발사하는 걸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CO2 캡슐이 다 돼가지고 살 때 받은 것밖에 없어요. 네. 안타깝지만 쏘는 거는 다음번 다른 영상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까지 궁금했던 이 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탄 나가는 거는 정말 무시무시한데 국내 법규 내에서 재밌게 가지고 놀려면 좀 오버파워긴 하죠. 그냥 CO2가 어떤 건가 한번 만져보고 싶었다. 뭐 이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CO2가 되면, 그리고 CO2를 견딜 만큼 얘도 내구성이 꽤나 괜찮기 때문에 KJ웍스 KJW 제품이 워낙에 내구성이 좋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녀석도 뭐 믿는, 뭐 사이트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봐도 뭐 만발 이상 쏴도 뭐 하나 끄떡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파워가스로 쐈을 때 1번 버전 마크 1 버전 말입니다. 오랜만이니까 감이 안 사네요 여러분. 앞으로 좀 더 자주 찍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